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파 유튜브 채널 신복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붉은색 모양의 구독 버튼과 알람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자,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게 고의성이 입증되는 게 뭐냐면은 이때 이건 이제 4조 8,200억에서 이익잉여금으로 6,130억을 갖다가 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을 하니까 그 나머지 차액이 4조 2천억 정도가 되죠. 이 4조 2천억 정도를 이월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건 이거대로 적립하고 이건 이월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 똑같이 해야 될걸 갖다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보시게 되면 이거 사실 요거랑 계산상으로 똑같은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 겁니다. 네? 요걸 갖다가 플러스 이건 플러스니까 사실 이걸 더해야 되는 것이죠. 이식대로 하게 되게 되면 그죠? 4조 8천억에다 6천억을 더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마이크 아웃링인데 갑자기 왜 마이크 아웃링인지 그래서 네, 됐나요? 계산을 갖다가 써놓기는 플러스라고 써놓고 이건 여기다 플러스하면 더해야죠. 근데 미리 마이너스는 미리 계산해놓는데 1년 전에 미리 마이너스를 계산해놓고 그리고 1년 후에 요거는 계산식은 맞습니다. 4조 8천억에서 6천억을 빼니까 4조 2천억이 된 거죠. 계산식은 맞지만 어찌됐든 간에 요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파란 거로 해놓은 건 정상적으로 잘 해놓은 것이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는 4조 2천억이라고 표시한 거 잘못된 것이죠. 여기다 더해서 커져야 되는데 이 더하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계산은 잘했지만 원래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원래 플러스 6,130억인 걸 갖다가 마이너스 6,130억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돈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없는 거를 벤토를 해갖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죠. 이렇게 무려 1조 2천억이나 차이가 나게 하니까. 그렇죠?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건 같은 날에 이게 2월달 이거는 같은 2018년 이것도 2018년 3월달 한 달 후에 한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게 되면 플러스 7,077억이고 요양보험에서 마이너스 947억이어서 토탈 플러스 6,130억이다. 이 플러스라는 계산상으로도 플러스라는 걸 다 입증하고 있습니다.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마이너스 6,130억이라고 서류를 위조한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위조를 했는데 그럼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과연 이런 서류들이 이런 거 하기는 쉽죠. 그냥 이렇게만 보여주면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됐다. 그럼 이거의 신뢰도를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 자료가 맞는 자료냐. 오늘 이 자료를 좀 직접 보여드리려고요. 이 왼쪽 자료는 이것들은 이걸 어디서 나온 거냐면 건강보험공단의 외부회계 감사인 삼덕회계법인이 이걸 한 겁니다. 이 삼덕회계법인이 발표한 거가 여기 들어가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제 이것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거든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경영공시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네티즌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우선 부로 이걸 하는 건데요. 이걸 열게 되게 되면 인터넷이 안 되네. 이게 생생하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인터넷은 그냥 그 사이트만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제가 미리 다 찾아놓은 거를 다시 이걸 생생하게 보여주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서 좋은데 여기를 여시게 되게 되면 이게 같은 사이트거든요. 그게 안 되나요? 인터넷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요? 네.
그날 확인을 하셨었어요? 그날 오셔 한번 방문하셨었죠? 네, 근데 인터넷은 연계하다 인터넷이 되는 곳이니까 된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하신 인터넷 연결이 안 돼요. 하신 메시지 진행하시죠. 네. 이 자료들은 전부 공개된 자료들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그거를 들어가면 그것이 여기 알리오라는 이곳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알리오라고 나오거든요. 이 알리오라는 곳이 기획재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정부 이 자료들을 갖다가 공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재 보니까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 게재된 문서니까 이게 다 공문서입니다. 이 공문서를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플러스 6,130억이라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1년 후에 가서는 마이너스 6,130억이라고 이렇게 허위로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017년에 1조 2,260억의 비리가 벌어졌고요. 똑같은 방식의 비리를 갖다가 2018년에도 저질렀는데요. 2018년에 보시게 되게 되면 똑같습니다. 처음에 2019년 2월 14일 날 발표할 때는 2018년 회계연도에 법정준비금 적립한 거가 8,466억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불과 며칠 후에 2월 14일 그 다음에 2월 21일이니까 8일 후죠. 불과 8일 후에 가서는 마이너스 8,466억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사라진 건가요? 약 1조 7천억이 사라진 겁니다. 이렇게 돈을 챙깁니다. 돈은 이래서 벌거나 어디 투자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문서 위조로 그냥 한탕에 조단위로 챙기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국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깜짝할 일이 없는 거죠. 그까지 그 사문서 위조 정도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세력이 비단 요번에 이 세력이 그냥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서 여기 차지한 게 아닙니다. 2000년 김대중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정권 바뀌는 거랑 관계없이 이겁니다. 예컨대 눈이 나쁘면 언제든지 우리는 어느 정권이든지 안과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또 안과의사 찾아갑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런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거 의료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지 들어서게 되면 이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걸 보시죠. 이거가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 삼덕회계법인에 대한 거가 며칠 전에 또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며칠 전입니다. 요달 난 겁니다. 2019년 10월 25일. 얼마 전이죠? 삼덕회계법인이 원전 아시죠? 원전. 원전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거가 경제성이 없다. 이러고 삼덕회계법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 1호기를 폐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력이 있더라고요. 이미 이런 전력이. 네? 참 놀랍죠? 놀랍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이게 이걸 좀 이렇게 보여줬으면 참 좋은데. 아, 여기 있군요. 자, 이제 과거부터 좀 보죠. 요거가 2013년도 겁니다. 2013년에 건강보험에서 법정준비금이 플러스 3조 8,043억, 하여간 뭐 플러스 380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다음 해로 넘어가서 이렇게 돼도 똑같이 플러스, 똑같습니다. 플러스가 플러스로 그대로 되어 있죠? 그죠? 또 그 다음에도 2014년에도 플러스가 플러스로 그대로 금액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해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도 역시 플러스가 플러스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